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10회 어쨌든 뭐 10회인데 9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9회 아니라는 거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순조로운 출발인 것 같습니다. 자, 에버라인 고진역을 단지명에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가까운 편인가요? 고진역하고는 어때요? 일단 에버라인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실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버라인이 기흥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에버랜드 네. 에버랜드역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용인시 기흥구와 처인구 중앙부를 서로 잘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노선이 네. 되겠습니다. 이 에버라인을 타고 기흥역까지 이동을 하시게 되면 수인분당선하고 또 환승을 할 수가 있겠고요. 수인분당선을 타고 구성역까지 가시면 구성역엔 나중에 GTX 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네. 에버라인이 결국 그 GTX 노선까지도 연결을 시켜주는 중요한 광역교통망과 연결이 되는 경전철이긴 하지만 네. 중요한 노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 여기 종착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꿈과 환상의 나라. 네. 맞죠? 맞는 것 같아요. 롯데월드하고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 롯데월드는 뭐였지? 아무튼 그래도 네. 오늘은 에버랜드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네. 꿈과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네. 또 생각해보면 여름이 다가오고 오늘도 굉장히 더웠어요. 네. 우리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네. 캐리비안 데이. 네. 캐리비안 데이. 수영장이죠 거기가? 수영장. 거기 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생각나시는 거예요? 못 가봐. 아 진짜요? 네, 못 가봤어요. 한번 가보세요. 뭐 운동 좀 하셔야지. 제가 수영을 못해요. 요즘 배가 좀 나오신 것 같던데. 네? 힘주고 지금 있습니다. 네. 뭐, 갈 수 있겠죠. 가면은 몸 좋은 남녀분들 다녀가지고 기죽어가지고. 제가 선글라스 끼고 이제 가서 이제 구경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오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지자체 홍보 이제 포기하신 거예요? 연락이 없더라고요. 네. 그럼 놀이공원 쪽으로 한번. 지역 대표 놀이공원 쪽으로 도전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보기는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자연농원 시절에 갔었습니다. 한 30년 전쯤에 자연농원 시절. 그때는 청룡열차가 있었거든요. 네. 청룡열차 좀 만만하게 보고 탔다가 네. 그때도 제가 혼비백산했던 기억이 있고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이 먹고 나서 에버랜드로 이제 이름이 바뀐 이후에 네. 딱 한번 가봤어요. 거기서 롤러코스터 한번 타고서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거의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공포를 느끼고 그때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게 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나라는 사람은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뭐죠? 그 대회전 대관람창가 뭐 그런 거라든지 네. 아니면 회전목마. 나 오바이트에서는 타봤을 때 회전목마 타다가 회전목마를 타시다가 네. 롤러코스터가 아니고? 네. 그건 그래도 순간이잖아요. 계속 돌아가지고 좀 이게 개인차가 심하구나. 네, 개인차가 심하죠. 저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네. 뭐 이런 정도, 이 정도만 아이들 취약 전 아이들이 나 탈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거나 좀 가능한 사람이 아니었나. 투자도 생각이. 약간 장기 투자 이런 좀 대관람차 같은 그런 그렇죠, 투자. 그렇죠. 롤러코스터 같은 투자는 상당히 저하고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그래도 뭔가 이렇게 롤러코스터하고 에버랜드 뭐 들어오면 하실 거죠? 만약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네. 들어오기만 한다면, 제가 그렇게 이 롤러코스터 타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입니다만, 네. 뭐가 됐건 간에, 바이킹이 됐건 간에, 뭐 티 익스프레스가 됐건 간에, 제일 앞에 앉아갖고, 네. 음식을 먹으면서 네. 분양올림픽 순위 결정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겠다. 이런 공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단 제작 지원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뭐 먹는 것까지 하면은, 우리, 같이 요즘 하고 있는 집슐랭하고 콜라보가요. 그렇죠. 콜라보. 아주 한 번 들어온 김에 그냥 뽕을 뽑는 거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왔을 때 뽕을 뽑는다. 그렇죠. 예. 근데 부동산 전문가가 롤러코스터 얘기만 하고 에버라인 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말 돌리는 거 보니까 뭔가 조금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 가리고 싶었던 네. 거죠. 고진역하고 몇 분 걸리는 거예요 여기? 시간이 좀 걸려요 사실. 뿌잉뿌잉 아니에요 여기? 여기 뿌잉뿌잉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예, 조금 아쉽습니다. 부잉부잉? 부잉부잉. 아, 우리 뭐 아시는 전문가 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걸어서 한 16분에서 17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걸어가는 길목에 이 고림지구, 서쪽에 고림지구가 있는데 아직 고림지구가 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쪽 고림지구가 다 완성이 되면 도로가 더 개선이 되면서 도보거리가 한 3분 정도 더 추가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10분은 넘어가는 거죠, 사실. 뭐 그 정도. 지난주 이어서 계속 역하고 걷고 싶은 도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저도 요즘 뱃살이 계속 나오면서 네.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평상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15분 정도는 전철역까지 이렇게 걸어 다니셔야 성인병 예방도 되고 또 뱃살도 빼고 그런 건강의 의미를 담은 역세권의 철학을 제가 계속 설파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역세권 15분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예, 아재 개그 같은 게 생각 갑자기 나는데. 어떤 거요? 뱃살에. 어떻게, 어떻게. 뱃살에 묻혀 아시죠? 근데 제가 이 별로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가 이렇게 나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분양올림픽을 하면서 뭔가 제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뱃살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이어트 제품 그것도 좋죠. 주비스가 뭔가. 오, 그런 거.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더 찌워 그냥 더 집중 생각하지 막 뭐 더 먹고 더 찌워가지고요. 그 다이어트 제품 섭취 전과 후 네. 확실하게 달라지는 모습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세권도 강조를 해주면서 그렇죠. 약도 먹고 15분씩이나 걷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15분 요즘 같은 날씨 너무 더운 것 같은데 보완할 점 없을까요? 아 보완책이 있죠. 그래도 아,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물론 갖고 나왔죠. 방패 하나 딱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대충 하고 가면 또 제 뒤통수가 따갑기 때문에 댓글이 무섭습니다. 네. 제일 무섭습니다. 네. 아, 힐스테이트 용인 이 고진역 네. 고림 진덕지구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이 입지를 보시면 에버라인 고진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림로라는 이제 도로를 경계로 서쪽에는 고림지구, 동쪽에는 고림 진덕지구가 자리 잡게 됩니다. 네.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 이 고림 진덕지구에 들어오는 네. 것이죠. 이름이 비슷해서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조금. 네. 네. 고림지구, 서쪽에 있는 고림지구에는 약 4,300여 세대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2,500가구가 이제 공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림 진덕지구는 한 3,200여 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지구를 모두 합했을 때 거의 한 7,500여 네. 가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소도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런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에버라인 고진역을 이용했을 때 수인분당선 환승을 통해서 GTX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네. 부분 그 고진역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그 이후에는 굉장히 교통기능이 탁월하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도로망도 괜찮습니다. 용인고속도로 용인IC가 가깝게 네. 있고 차후에 제2경부고속도로나 제2외곽순환도로 네. 내년도 이후에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망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설명이 찐덕찐덕하게 아주 네? 고림 찐덕지구 아주 잘 찐덕지구에 힐스테이트가 네. 들어오게 되는 네. 것이죠. 이쯤 되면 또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셔야 되니까 좋아요 구독 축복사 아카데미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네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는 거는 참 긍정적이긴 하죠. 네? 근데 용인은 지금 서울 전세난 때문에 2주 된다라는 거 아까 좀 안타깝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도 2주를 했다라면은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그렇죠. 대부분의 그런 난으로 이동하신 분들이 또 신혼이나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실거주 수요자들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주변의 학교 통학 조건 같은 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나 좀 혼동하시기 쉬운 고림지구와 고림 진덕지구가 진덕진덕한 고림 진덕지구가 네. 나타납니다. 입에 쫙쫙 달라붙죠. 네, 네. 고림 진덕지구에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네. 현재 고림 진덕지구 내에는 고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자녀들을 이 초등학교에 바로 이제 보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옆 동네 서쪽에 있는 고림지구의 그 주민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네. 도시계획상에 예정되어 있는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네.
아직 관계 당국에서 어떤 걸 할지 관계 당국에서 이 충분한 세대수가 확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등학교 건립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옆 동네에서는 그래서 고림지구 쪽에서는 좀 아쉬워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 들어오는 고림 진덕지구 쪽으로 멀리 이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전반적인 상황도 참고로 이해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고림지구까지 나중에 다 단지 조성이 완료가 되고 충분한 세대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모든 계획상의 학교가 다 마련이 되면 네. 고림지구, 고림진덕지구 양쪽에 초등학교가 생기면서 조금 더 원활한 교육 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근데 고림진덕지구는 뭐 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진덕지구 이게 뭔가 찐덕찐덕한 게 꿀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러니까 예. 네. 정감이 가네요. 예. 네. 진덕지구 진덕지구 네. 꿀도루 예. 꿀도루 네. 네. 근데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용인 초인구에는 사실 업무 시설이 그럴싸한 게 없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그런 시설이라든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뭐 이런 것들의 이동이 편리한 곳이 용인 기흥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흥구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됐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분 어떻게 해소를 하시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오는 과정에서도 서울이나 타 수도권의 그 가격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어쩔 수 없이 대안의 성격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비춰질 수가 있었던 네. 상황인데 이제는 그런 양상이 바뀌어서 단순한 후보 대안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 첫 번째로 거기를 그 처인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큰 대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 있죠? 네, 드디어 처인구 원산면에 네.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휴대폰은 뭐 쓰시죠? 휴대폰은 삼성 갤럭시 쓰고 있어요. 아니, 통신사. 통신사? 네. LG 플러스 쓰고 있어요. 뭐 LG는 안 들어오죠, 여기 보니까. 네. 제가 만약에 근데 역시나 네. 제작진이 들어온다면 통신사 제가 한 15년간 LG U 플러스 썼는데 바로 하루아침에 SK 하이닉스로 바꿔 네. 그 SK 텔레콤으로 네. 바꿔버리고 U 플러스 스타일 먹고 썼죠. 그렇죠. 네. T 익스프레스 이것도 거기더라고요 SK. 아 그런가요? 네.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였던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오. 네. 뭐 아무튼 네. 핸드폰은 마케팅 아직 바꾸면 안 될 것 같고 아직은 항상... 바꾸면 안 되죠. LG 네. U 플러스 써야죠. 네. 그래도 뭐 어쨌든 생활 밀착형 PPL 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 네. 안 바라니까요. 네. 오늘은 먹을 것도 하나 없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편의점 가서도 항상 티월드로 할인도 받고 그렇죠. 정립하고. 네. 네. 편의점에서 또 영상 촬영하고. 네. 알산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